야, 이거 오늘은 내가 가장 먼저 왔네. 아니, 지난번에는 나보고 늦게 온다고 뭐라 그러더니 오늘은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왔어? 아유, 원고씨 왔어? 아유, 반가워요. 아니, 어떻게 벌써 오셨어요? 아, 예, 반가워요. 어쨌든. 아, 저는 당연히 제가 먼저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유, 지난번에 내가 늦어가지고. 아, 부지런하게. 앉아요. 아, 네네네. 자, 늦게 온 벌로. 네네. 아, 지난번 복수 문제 하나 냅니다. 아, 개인 게 아닌 그런 건데. 아, 예,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처음 그래도 네. 왔으니까. 네. 쉬운 거는 낼게요. 네. 야곱 가족이 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네네. 한 4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살았던 네. 지역이 어딘지 알아요? 하나도 안 쉬운데요. 근데 제가 아는 지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고센! 아이고, 정답. 정답이에요? 어떻게 복습 많이 해온 것 같아. 아닙니다. 고센밖에 몰라요. 네.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구름바다. 아이고, 무슨, 아이고, 선생님. 씨. 안녕하세요. 아이, 반가워요. 죄송해요. 저 앉아요. 예. 네네네. 아, 늦게 오시면 노래를 부르고 오신다고요? 아, 노래가 많아서. 늦게 와도 반가워요. 네. 네. 아, 자, 두 번째로 왔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갑자기요? 나갑니다. 아, 이런 식이었어요? 네네, 훅훅 들어오세요. 아우, 제대로 들어오시네. 네네. 자, 모세가 네? 나일강에 던져졌잖아요. 그쵸. 네. 그때 어느 상자에 담겨서 던져졌죠? 그쵸, 상자죠. 예. 네. 갈대상자를 아, 역청으로 이렇게 엮어서. 이야, 아. 갈대상자만 맞힌 게 아니고, 역청까지 맞춰줬어요. 아, 근데 확실히 네. 모범생은 모범생이네. 아, 제 모범생은 제가 모범생이에요. 목사님. 기도하는 여자. 아니, 목사님. 고센보다 더 쉬운데요, 갈대상자가? 아, 그런가? 고센이었어요? 문제가 네. 잘못 나갔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개인기 해주셔야죠. 저번에 저 늦었다고 개인기를 그렇게. 후배님. 네. 또 이렇게 또 기억하시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후배, 선후배 따지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럼 개인기 한번 보죠. 아하. 그럼 이렇게 좀 한 명씩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해도 되겠네요. 일찍 와야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네, 네.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삶이 변화된 조혜련 개구우먼 아. 제가 성대모사 잘 안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머니도 기억하시는데. 경석도 혜련이 짠나. 경석도 혜련이 짠나. 성서 700보고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잖아. 근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만 안 두겠어. 가만 안 두겠어. 가만 안 두겠어. 네. 아우. 다음에 또 늦으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조혜련 씨. 조혜련 씨.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개인기 바로 준비하거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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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셨죠, 아, 오시면서. 아, 원래 늦었을 때는 박수 쳐주는 거야.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다음 주에 개인기 준비하세요. 예. 이게 어설프게 일찍 오는 것보단 확실하게 늦는 게 낫잖아요. 아, 예. 그런데 문제는 예, 당당하게. 확실하게 늦는 건 좋은데 네. 문제가 어려워요. 아, 저... 예, 지금 계속 늦게 예, 예. 왔기 때문에 예. 문제 하나씩 나갔는데 예, 가장 늦게 왔기 때문에 예. 가장 어려운 문제 예. 하나 나갑니다. 큰일 났다. 저 문제를. 자, 첫 번째 문제가 고센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모세가 예. 시내산에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잖아요. 예. 예. 그때에 어떤 나무에 막 불이 붙었는데 예. 안 꺼졌 가운데 부름을 예. 받았거든요. 예. 그 나무가 뭔지 떨기나무, 떨기나무. 어, 제가 쉽게 공부한 나오네. 것 같습니다. 예, 공부한 너무 쉽게 나오네. 왠지 이런 거를 딱 여쭤볼 것 같아서 야. 떨기나무, 고센 이거 몇 개 외워왔어요. 역시 CBS에 다음에 일찍 와야 되죠. 오늘은 그래도 제가 좀 방향을 잘 잡고 깜짝 놀랐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어가 볼 텐데 와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모세 이야기를 맞아요. 예, 모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자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이러면서 성대모사하신 거예요 지금 네. 공책을 했는데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좀 맞아 들어야 되는데 눈이 아프셔서 저희가 지금 쭉 보면은 의상이요 네. 예. 다 맞췄어요. 그렇죠. 네. 예, 이 뭔가 성서 700에 어울리는 탐험적인 뭔가 탐험하라고 하는 네. 특히 우리 와 후배님이 김원구 마들 예 우리 예. 원구 씨 한번 또 이렇게 마들이 예. 엄마 아닌가요? 모자 한번 써봐요. 예 원구 씨 저희 성서 700 엄마입니다. 모자 아 예, 알겠습니다. 모자 한번 쓰고 예. 또 이렇게 마들 워킹을 한번 해주세요. 와우. 와우.
우리 자매님인 줄 알았어요. 야. 네, 어머 세상에. 어머네. 완전히.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머 세상에. 아니. 어우. 어머나 세상에. 어, 아까 그 네네. 따라하셨던 조혜련 선배님 같은 느낌. 아니 어쨌든 진짜 의상이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 보이스카웃 그 예. 자연 체험하러 갈 때 예, 예. 탐험 떠나는 예. 그런 느낌. 자 어르신 이제 앉아주시고요. 아, 네. 앉아주시고요. 분량 혼자 다 내려고. 자 이렇게라도 원샷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네. 이 옷, 의상을 새로 맞춰 입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만큼 이 스튜디오에서 그렇죠. 뭔가 또 새롭게 네. 성수칠백 네. 많은 것들을 배워봐야 될 텐데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무쇠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4D 4D로 공부하는 거 맞죠? 그렇죠. 아, 예. 네, 4D 네. 눈으로 봐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아, 보고. 아, 네. 예.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네. 이제 모세가 도망갔다가 와서 바로를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네. 궁금한 게 바로가 예 바로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가게 이렇게 허락을 했을까요? 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아, 네, 예, 성경, 성경 말씀에 예, 또. 출애굽기 4장 21절. 출애굽기 4장 21절.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확실히 모범생이라.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하나님께 눈 하나 깜짝을 안 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완악하게 한 그것도 있는데 네. 안 보내줬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안 보내줬죠? 아니 그 이제 400년 중에서 네. 한 25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일손들 보내주면 그걸 누가 담당을 그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보내줄 수가 없죠. 주로 했던 업무가 어떤 거가 있나요? 아, 업무? 네. 네. 노예가 업무. 야간인지 주간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이제 들으니까 이 바로 생각에 이 게을러서 그렇다. 아직도 덜 힘든가 보다. 덜 힘드느니 내 백성을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그러지. 아직도 힘이 덜 들었는가 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더 힘든 일을 시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전까지는 이 집을 줘서 네. 집을 공급해줘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네. 이제는 집을 안 주고 어머. 너희들이 스스로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한마디로 그래도 힘든데 힘든 일에다가 일의 양이 그만큼 더 늘어난 거예요. 마음의 부담까지. 아, 집을 또 만들어서 살으라고? 네. 아. 우리 그거 동영상을 보면 아, 그 허디의 3D가 이게 응? 보는 거잖아. 네. 허디, 우리 보면 더 실감은 날 수가 있어요. 아. 예. 한번 볼게요. 네. 예, 지금 이제 저곳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통해서 네. 세워진 라함셋. 성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저 주위가 다 흙이에요. 흙이고 지금 저 동상은 라함셋 석상, 라함셋 2세의 석상이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예. 저 라함셋 2세가 세운 도시라서 자기 이름을 따라서 라함셋이라고. 저건 이제 오벨리스크로서 저게 이제 바로 이제 흙벽돌이죠. 아. 예. 흙으로 이제 집을 넣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쌓은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 고난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본인과 더 느껴져요. 예. 일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맞아. 일일이 다 손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문제는 네. 이제 집을 주다가 네. 이제 집이 없으니까 곡초더미로 대신했거든요. 자 곡초더미가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저게 바로 저게 바로 곡초더미예요. 세상에. 없이, 뭐 일은 힘들고 집을 언제 구하겠어요? 저런 이제 곡초더미를 집으로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보내라고 하기 전보다 더 큰 그 힘든 일을 시킨 거죠. 아니 목사님 바로가 정말 바로 처치하고 싶은데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왜? 아니 우리 모세 오라버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계셨나요? 아 그래서 안 되니까 네. 안 되니까. 기적을 베풀게 되죠. 기적을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네. 그 기적이 그 모세가 바로 앞에서 보여준 기적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뭔데?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건 알죠. 저는 희응. 예. 희응이라고요?
초성 희응 희응. 모세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네, 아 홍익이 저기 저. 아 지금 무슨 바로 앞에서 아니, 바로 보여준다. 네. 바로 앞에서 바로 보여주는 홍익을 어떻게 아유.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야? 알았어. 선배님.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어요. 네, 뱀으로 변했죠. 이제 그거 기적을 베풀으라는 거야.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예. 사람도 그렇잖아요.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때려줘야죠. 가는 거죠. 예. 그게. 손이 막 손이 이렇게 막 올라오시는데 예,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지팡이를 뱀으로 되는 기적을 보여주는 건데. 믿으라는 거죠. 가만 보니까 이제 바로가 뭐 이까지 거는. 우리나라 요술사도 할 수 있어. 요술사 불러서 보니까 요술사도 네. 이게. 뭐 지팡이를 갖다가 뱀으로 만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가 보내주겠어요. 그 정도 기적 가지고. 안 믿죠. 안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네. 그 이제 요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를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매가 계속 매만 맞는 거죠. 네. 그래도 이 바로가 워낙 예 그렇게 좀 고했잖아요. 예, 예.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여간 고집이 셀수록 매를 많이 맞고 이게 뭐 그냥 더 큰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 안 됐죠? 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징계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열 가지 재앙이에요. 열 가지 재앙이에요. 네. 우리 첫 번째 재앙 아는 사람. 저요. 네. 어렴풋이 주일학교에서 네. 배웠던 게 생각났는데 이렇게 외웠었어요. 피, 개, 이, 밥 이런 식으로 외웠었어요. 네. 피. 예.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면 몰라요. 이따가 이렇게 안 외웠어요, 저는. 예. 저는 그냥 말씀을 좀 읽어봤는데. 네. 자, 우리 이제 동영상에 다 준비는 안 됐으니까 네네. 3D 중에서 예. 네. 4D 중에서 3D 네. 우리 첫 번째 재앙. 오. 예.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는 재앙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징계를 막기 시작하는데 나일강까지도 완전히 피로 물들었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네. 그래도 나일강은 큰 강이에요. 예. 저렇게 저렇게 다 피로요? 그렇죠. 물이 피로 된 거죠. 그 재앙을.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피계 입 한번 따라 한번 해봐요. 피계 입화. 피계 입화. 자 요거 하면 좀 힌트가 되죠? 그다음에 개구리. 개구리. 그다음에 이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파리. 그래서 쭉 하여튼 열 가지 재앙까지 계속해서 징계를 이렇게 나가게 되죠. 예. 그만큼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고 그만큼 보내기 싫어한 거죠. 네. 또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계속해서 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커진다. 우리는 이걸 확신을 해야 돼.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포기하기 쉬운데 네.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더 커진다. 아멘. 네. 하나 네.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도끼 씨. 요즘 부쩍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열 가지 재앙을 왜 내렸을까? 그 의미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 열 가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 예. 제가 알기로 원구 씨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아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인가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원구 씨가 알고 있는데 아, 예. 그런 거 씨가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출애굽기 하기 전에 10계명 주시고 해서 10가지가 좀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 숫자적으로 이렇게 네네. 맞췄다.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은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다 해서 첫 번째 재앙이 피고 이렇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깊게 의미가 있네요. 복잡한데요. 혼자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몇 대 좀 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혼자 너무 한 번 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네. 모범생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명찰을 내려놓는 걸로. 제가 아무리 봐도 저기 공채기금회라고 좋아지는 바뀌어야 되는 느낌이.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예. 우리 보통 이제 이게 열 가지 양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앞머리만 하거든요. 피계, 이파, 뭐 가독, 우매, 뭐 그래서 흑암재양 이렇게 하는데 물이 피가 됐잖아요. 네. 나일강도 피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이게 애굽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신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메뚜기, 황소, 파리, 뭐 하여튼 곤충이나 할 걸 다 신이었거든요. 아니, 무슨 신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요. 파리도 신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고 또 이게 나일강 생각해서 나일강을 섬기는 그 신에 대한 그 하피신이었는데 그 하피신에 대한 징계 겸 승리요. 두 번째 개구리, 개구리 모양을 한 헤카신. 또 그 다음에 이, 이는 이제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왜 땅의 신 개, 또 파리, 코뿌리 신, 또 가축, 가축하면 이제 황소가 대표적이니까 하토르 신, 또 그 다음에 독종, 독종이니까 이게 의술의 신 이모테, 예. 또 그리고 우박, 누투 신, 뭐 메뚜기, 세트 신, 뭐 이러한 모든 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네. 자, 나머지 두 개 남았는데 두 개는 좀 쉬워요, 그렇죠? 자, 우리 선정 씨. 나머지 아홉 번째 재앙은? 두 개가 쉽다고요? 네, 아홉 번째 재앙은 그래도 유년주일 학교. 그렇죠. 뭐 착실하게 다녔다고. 네. 지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보고 계시진 않아요. 어떡하지? 예. 맞아요. 두 번째 재앙. 예. 다 몰라도 두 개는 알아요, 저는. 아, 진짜? 네. 대박이다. 그렇죠. 나머지 재앙. 두 개는. 저 일반인들도 이거 많이 학교. 잘 알아요. 일반인도 알죠. 네, 그 아니 이집트. 네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의 이름은 라입니다. 라. 라. 오. 라라라라라. 아기 라시게라. 그래서 이 태양신 라에 대한 징계로 흑암을. 그러니까 흑암이 태양을 이겨버리는. 어둠이. 아주 그냥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와우. 네, 그래서 이 태양신 그들은 태양신 라에 대한 징계. 자 마지막은. 저 이거 알아요. 왜냐면 네. 마지막에 그 재앙이 좀 저한테는 되게 임팩트가 있어요. 장자의 죽음. 아, 네. 장자의 죽음. 네. 마지막에 이제 장자. 여기까지 간 거예요. 바로 워낙 많아요. 막 계속해서 안 보내니까. 네. 바로 보냈으면 됐을 텐데. 네. 맞아. 예. 아니, 근데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그 장자의 죽음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예, 면했는데 그걸 언제부터 그렇게 이게 쭉쭉쭉 진행되는데 그 언제부터 그렇게 준비가 그래요. 좀 특별한 거는 이 장자의 죽음은 미리 다 예고를 해줬어요. 아. 예고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우선 네. 관련된 성경 구절부터 아, 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네. 할게요. 예, 출애굽기 12장 17절. 12장 17절. 예.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우리 선정 씨가 그럴까요?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 그렇죠. 미리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유월절을 제정해 준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것을 기억해서 지켜라. 근데 무슨 절을 지켜라? 무교절. 유월절도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보면 네.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아, 자, 동영상. 우와. 예. 예. 동영상 보기 전에. 네네네. 보기 전에. 유월절은 몇 월 달일까요? 6월. 아. 제가 봤을 때 6월은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예. 6월. 6월. 6월은 아니죠. 6월이 아니라면. 예. 5월로 찍겠습니다. 왜요? 이분이 출애굽이 성경에는 아비벌로 나오는데 이게 음력 기준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래서 3월 달이 되기도 하고 4월 달이 되기도 하고. 자, 우리 그렇게 알고 동영상 한번 볼게요. 예, 동영상. 자, 저게 이제 타이베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네. 저 타이베는요. 저 동네 사람들 잡으시면 되잖아요. 팔레스타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전 주민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 동네에 가보면 저렇게 그 양의 피에다가 양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저 문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그래서 저렇게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예, 유월절을 지킨다. 대단하다. 자, 유월절 날 네. 우슬초로 양의 피를 발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슬초가 뭔지 알아요? 우슬초? 우슬초가 우선 초죠, 초. 초 이름. 아니, 어른들은 네. 알아요. 초. 우리나라에도 우슬초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관절에 좋다는 우슬초.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우리 저 방청객은 알 텐데. 어머나, 언니들. 우슬초 알죠? 관절에 좋으냐.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나이가. 근데 우슬이 그러면은 소 소우자, 그렇죠. 아, 소관절 우슬초. 소 마디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런 우슬초가 아니고 네. 성경에 나오는 우슬초는 좀 달라요. 예. 다른데 그 우슬초를 가지고 그 양의 피, 네.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서
좌우 설주와 네. 임방 네. 그러니까 문 네 개 중에서 밑에만 빼놓고 세 군데를 다 바른 거죠. 양의 피로. 예. 예. 근데 그걸 발릴까요? 우슬촌 그냥 풀 같은 거 아니에요? 아, 우슬초? 네. 예. 왜냐면 풀 같으지만은 네. 풀 같으지만은 그 고리 이제 묶으면 아~ 묶으면 아, 이게 이제 바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 내가 이거를 그래서 네. 내가 이거를 뭐예요? 갖고 왔어요. 아, 이게 우슬초예요? 네, 이게 바로 우슬초예요. 우슬초가 지금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지가 있고 조그만 이제 뭐 잎이 네. 있기 때문에 요거를 몇 개 묶으면 뒷자루 같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묻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 이래서 빗자루 같이 사용할 수가 있구나. 아. 아니 동영상으로도 한번 봐야죠. 이렇게 실물로도 봤으니까 그렇지, 예, 그럼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눈으로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시들은 거지만 네. 동영상으로 정말 네. 이렇게 살아있는 우슬초 우와! 한번 볼게요. 우와! 예. 보시죠. 아, 저게 저거예요. 자 보세요. 저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네. 저 우슬초니까 길게 네. 하면서 옆으로 촥 나무가 있잖아요. 저걸 네. 밑에를 잘라서 몇 개를 이렇게 묶으면 묶으면 빗자루가 되는 거예요. 아, 발라지겠네요. 그래. 아, 그리고 저건 뭔가요? 뭐요? 아, 저거죠. 빵이네, 뭐 빵. 호빵. 우리나라 찐빵 비슷한데. 예. 예. 예, 저게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아, 무교병. 피가 없는 네. 무교. 그러니까 오. 그 오늘날 말하면 이스트가 없는 빵 예, 예. 맛이 없겠죠. 네. 자, 저거 한번 장면 보세요. 예.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게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이 무교병을 만드는 모습이에요. 저렇게 보면은 고문하시는 건가요? 배고프네요. 너무 배고픈데. 보세요. 자, 보세요. 무교병이 저렇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트가 안 들어가니까 맛이 없고요. 예. 금방 부패는 안 되죠. 대신. 아. 아니. 무교병을 저렇게 영상으로도 봤지만, 아, 난 좀 맛을 봤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우리 김덕기 아나운서가 많이 요구하네요, 목사님한테. 예. 아니, 저희 네, 강해져야 그래서. 됩니다. 우와. 제가 요구했으면 지금 화냈어요. 그렇지. 지금. 너무 화가 나. 잠깐만 기다려봐. 네, 예, 진짜? 잠깐만. 내가 잠깐만. 왜요? 뭐 있어요? 모르... 예. 또 이렇게 어머, 기대를 예. 엄청 시키시고. 어머나. 네, 물을 끄내실까?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목사님, 내가 오늘 설마? 아! 여러 개를 준비해 갖고 왔어요. 이게 먹어도 되나요, 이거? 먹어봐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근데? 먹어봐요. 병지. 오, 성서, 성서 설탕 같은 게 없죠, 전혀. 응? 아니, 이게 그냥 진짜 밀가루만 그냥 아니, 밀가루만 하는데? 밀가루만 반죽해서 합니다. 여기 딱불만 찍어 먹으면. 아니, 근데 건강엔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 아니요, 이거. 예, 예.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잘 먹는다. 아, 맛있죠. 예. 이건 이제 바싹 구면 더 맛있다. 예. 아, 아쉽다. 꿀 없네. 자, 예. 우리가 예. 지금 우슬초도 봤고, 네네. 무교병도 맛을 봤고, 우리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기 전에, 네네네. 우리 4D 중에 네 번째가 뭐예요? 4D. 4D 중에 예. 네 번째가 메시지입니다. 영적 메시지잖아요. 어. 육신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네. 영적인 마음에. 메시지 뭔지 하나 총정리하고 네. 출애굽 여기 계속 말을 하던 유기양식 알겠어요. 예.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렇죠. 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양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양. 그러니까 유월절과 아까 십자가처럼 네.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우리가 멸망의 자리인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야. 우리는 항상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적인 사랑 우리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아. 이걸 느껴야 우리가 그다음 출발할 수가 있어요. 네. 역시 영적 메시지는 예. 아,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그러니까요. 깊이가 있네요. 맞습니다. 아. 제가 이것도 먹었고 하니까 이제 더욱더 힘이 나서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본다면은 예. 그 이제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죠. 탈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네. 크기가 네.
그렇게 40년 동안 헤맬 크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갈 수 있을 거리 정도인데 거기를 왜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 가신 거죠? 정말 귀한 질문이에요. 아니 예. 이걸 먹더니 좀... 똑똑해졌네요. 많이 주세요 이거 아셨죠? 예. 보고 계시죠. 지도를 보면 개인으로 가면 한 일주일 정도 거리예요. 직선길로 가면.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50만 명 된다고 보거든요. 250만 명이면은 한 두 달 정도, 한 달 반에 두 달 정도면 이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랬을까? 성경을 보면 네네. 분명한 해답을 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우리 창세 출애굽기 예. 13장 17절. 13장 17절. 13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어떨지라도 가까울지라도 쉽게 신앙생활하는 길이 있을지라도 한국말은요. 이 지라도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다는 거지. 네. 지라도. 그 쉽게 신앙생활하는 길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그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아까 질문했죠. 어? 질문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이는 이게 대답이잖아요. 네네네. 네. 이는 왜 그랬다 그랬어요? 질문한 우리 원고 씨가 한번 그 뒤에 한번 읽어봐봐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어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게 혹시라도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수도 있으니까 빙 돌아서 가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한 80점 되겠네요. 아, 80점. 20% 모자랐네. 20% 모자랐네. 몰살할까봐. 몰살당할까봐. 자, 봐봐요. 아, 네. 400년 동안. 아닌가봐. 400년 동안 싸움 한 번 안 했잖아요. 네. 네. 그러더니 노예 근성. 그저 아부하는 근성. 그래가지고 길이 짧은데 금방 가면 금방 얼마 안 돼서 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바로 항복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네. 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나에 못 가거든. 네.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침노하는 자. 아이고 공부 진짜 열심히 많이 했다. 이건 조금 어려운 수준인데. 예. 예.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렇게 편한 길로 가다가는 마지막에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냥 무서워 도망가게 돼.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자 목사님 이거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4D. 그 메시지. 예, 중요한 메시지가 분명히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을 네. 출애굽한다라고 우리가 이제까지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고 있는 광야와 같은 그 길인데 이 길이 쉬운 길이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거든요. 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좁은 길로 가라. 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그 말씀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아, 넓은 길도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 넓은 길로 쉬운 길로 가게 되면 마지막은 지옥인 거예요. 마지막은. 그러나 좁은 길로 가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게 되면 힘들지만 마지막은 천국이라. 우리는 마지막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방향이 어디냐. 방향이 넓은 길로 가면서 지옥을 향하여 가느냐.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천국을 향하여 가느냐. 뭘 보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억 하면서 와. 방향을 잃지 않고 네. 힘들어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와. 자 오늘도 우리 목사님의 여러 가지 그
영적인 4D 메시지까지 예, 쭉 들어보니까 오. 확실히 더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제 마무리하면은 우리가 항상 한 줄 평으로 이제 아, 예, 그렇죠. 끝을 맺는데 네. 선정 씨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성서 700 한 줄 평은 예.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예. 사람은 넓은 길 쉽고 편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 미련하고 연약하고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하시고 다 알파 오메가를 알고 계시니까 예. 방향 키를 잡고 계시니까 정말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잡아주시잖아요. 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예. 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시다. 네. 야, 무슨 원구 씨가 놀래고 있어 지금. 어디서 뭐 광고 멘트 같이 들리는데 원구 씨는 아, 성서 700에서 오늘 배웠던 한 줄평은 예.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들은 사랑이다라는 한 줄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숨겨진 의미는 의미들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게 열 네. 가지 재앙에서 나왔던 것도 마지막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과 또 우리 마지막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우리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신 이유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 감동이 굉장히 밀려오는 그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한 줄평을 한다면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왜 그러냐면 제 앞에서 무교병을 먹는 우리 아. 원구 씨의 선정 씨 표정이 먹자마자 그냥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천둥이 입었어요. 역시 중요한 건 일단 먹어야 된다. 아, 그렇죠. 역시 집에서 네. 공채 계급에.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 다음 주에 또 기대해 주신다면 영적 네. 메시지, 이 마음의 예, 양식까지 저희가 꼭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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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